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네. 의상 자체가 너무 멋있으신데요? 그렇죠. 네. 한 분은 가죽 재킷에, 한 분은 버버리 커트에. 뭐 하시는 분들이 너무 궁금한데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금융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네네. 여기는 이제 전 대학생. 아, 진짜요? 네. 저희가 교통안전 퀴즈를 내고 있는데 저희 퀴즈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있거든요. 10만원짜리 주관식 퀴즈를 해야지 5만원씩 나누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생분? 전 주관식. 주관식! 자, 이것은요. 어린이들 안전지대로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한 삼각형 모양의 설치물의 명칭은 뭘까요? 아, 어렵죠? 네. 바닥에 뭐가 깔린 듯한 노란데. 정답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옐로우 카펫. 진짜요? 아니,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10만 원입니다. 네. 야, 이거 문제 난이도가 꽤 높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박사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옐로우 카펫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벽이라든지 바닥에 설치해주는 노란색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란색 안쪽으로 어린이들이 모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어린이들이 그 노란색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어린이들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